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패소할 결심 한동훈, 언론 상대로는 승소할 결심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상고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어느 기자의 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결 취지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려를 표했음에도 아랑곳 없이 상고를 강행한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패소할 결심으로 유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동훈 장관 들어 변호사들을 교체했고 이후 소극적이고 부실한 변론으로 심지어 재판부로부터 질책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심에서는 법무부가 패소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상고를 포기하여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걸린 공적인 업무에서는 패소할 결심이더니 언론을 상대로 한 사적인 영역에서는 재판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결심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누가 봐도 졸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입으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이 끝까지 소송입니까? 나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상고 강행 몹시 구차합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폭력 행사한 경호처가 가해자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학생의 누명 씌우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제압 입틀막 사건에 대해 황당한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극 행태라고 비유했습니다. 입틀막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히 경호처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학생이 사건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가 정권 비호를 위해 사건의 맥락을 뒤틀어 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여당에서는 소란을 일으켰다는 둥 책임을 강성희 의원에게 전가하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란 행위를 벌여 경호처의 대응을 유도하고 라며 카이스트 졸업생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희 의원도 카이스트 졸업생도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강성희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을, 카이스트 졸업생은 R&D 예산을 삭감해 연구자들의 미래를 앗아간 대통령에게 당사자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을 틀어막은 폭력 행태를 보고 온 국민은 대통령은 민심 들을 생각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낄 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심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왜곡해 듣는 국민의힘이 입틀막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녹색 정의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사례까지 싸잡아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를 망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도 황당하지만 대통령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차단해버리고 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곡해해 듣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잉 경호, 폭력 제압 경호처가 인정하고 사과하면 마무리될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건 거짓 변명과 궤변,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여당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와 금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